안녕하십니까. 청풍초장의 수면건강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수면전문가 청풍초장입니다. 베개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베개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베개가 잘못하면 목과 호흡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거북목, 일자목, 그리고 어깨가 결리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컴퓨터다 스마트폰이다 해서 원인을 주로 담는데요.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지만 우리가 잠잘 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바른 자세가 유지되지 않고 마치 거북목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베개들이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위치를 잡게 되면 목이나 호흡에 불편하거나 긴장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베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중에 엄청나게 많은 베개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 가져올 순 없고 일부 몇 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런 베개들을 다 베봤을 때 어떤 건 편하고 어떤 건 불편하단 말이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대에 이렇게 큼지막한 베개가 있으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과연 이 베개가 편할까요? 과연 이 베개는 어떤 각도가 나오는지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베개에 대한 정보를 보면 5도 정도에 맞춰졌을 때 제일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과연 어디를 기준으로 5도를 맞출지 그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안한 게 바로 이 각도입니다. 그래서 이 추가 보이시죠? 이 추가 이 라인에 딱 떨어지면 거기가 5도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도 라인을 눈 쪽에 딱 대고 자, 가볍게 코 옆으로 살짝 얹어줍니다. 그러면 이 추가 자연스럽게 중심에 맞춰지겠죠? 지금 보면 이 머리가 뒤로 내려가야 되는데 머리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육에 긴장이 풀어지지 않는 좋지 않은 자세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너무 높아서 어깨가 살짝 들리는 지경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라인 이렇게 갔을 때 경추는 이렇게 되고 있죠? 경추가 이렇게 되고 척추는 이렇게 되고 즉 여기서도 꺾임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불필요하게 높은 베개 또한 좋지 못한 베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인형들을 의외로 젊은 친구들이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이 베개를 베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굉장히 머리가 높습니다. 이런 베개는 이 목에 심각한 하중을 가하게 되고 목에 긴장을 유발하게 됩니다. 조심해야 될 베개. 상어만 조심하게 되고 베개도 조심해야 됩니다. SNS에서 엄청 인기를 끌었다는 이 베개, 이렇게 폭신한 베개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과연 이 베개는 어떤 상태가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바른 옷에 대해서 거의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옆으로 뱄을 때입니다. 이 베개는 너무 낮아서 어깨가 많이 눌립니다. 자, 이렇게 낮은 베개를 가지고 옆으로 눕게 되면 제일 불편한 건 어깨죠. 어깨가 심하게 눌리고 목이 꺾여서 불편한 수면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베개는 모양이 기능성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 베개는 과연 어떤 상태로 수면 자세를 만들어주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베개들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너무 높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코를 기준으로 이렇게 딱 해봤을 때 이게 지면과 수평이 되어야 됩니다. 어깨 넓이가 넓은 성인 남성에게는 맞겠지만 이 여성에게는 맞지 않는 베개죠. 자, 이렇게 라인을 그려보면 경추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했을 때는 또 너무 아래로 꺾이고 이 높이와 이 아래 높이 중간 정도 되는 게 맞는데 이거는 그렇게 맞출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겠죠. 지금까지 여러 베개를 보셨는데요. 이런 베개들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누웠을 때 자세와 또 옆으로 누웠을 때도 경추와 척추를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베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른 정도를 어떻게 받쳐줄 것이냐가 이 베개의 관건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베개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출 수 있느냐. 목이 닿는 부분이고 여기가 머리가 이렇게 닿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옆으로 누웠을 때 좌우가 이렇게 되겠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머리 부분입니다. 머리 높이에 따라서 목의 각도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머리를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자, 이 지퍼를 열면 이런 내용물이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너무 낮아서 이걸 높이고 싶다. 빵빵하게 채워주면 이런 경우에는 뒤통수가 납작한 사람이나 목이 길어서 보상해줄 필요가 있을 때는 이렇게 높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낮춰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아주 단순하죠. 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렇게 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조절하는 방법은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 느낌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목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를 꺼내죠. 이걸 열어서 내용물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옆을 조절할 때는 지퍼를 열고 내용물을 넣거나 빼거나 머리, 목, 좌, 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수면은 우리 몸을 회복하는 시간이죠. 내 몸을 정상적으로 재활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개가 맞지 않으면 이 특히 목과 어깨 쪽의 근육에 긴장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긴장된 상태로 잠을 자고 일어나면 충분한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지속되면 결국은 일자목이나 거북목처럼 목부에 변형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어깨 통증이나 등, 허리, 골반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 맞이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가 뭐냐면 호흡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와 이렇게 했을 때 기도가 꺾이는 정도가 다 달라집니다. 숨이 제일 잘 쉬어지는 위치를 잡아줘야 숨이 편안하게 잘 들어가고 더불어 코골이도 줄어들 것입니다. 반대로 잘못된 베개는 코골이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수면건강연구소를 하면서 수년간의 경험과 각종 사례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코골이 수면무호흡 수술 안하고 해결하기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은 목과 숨이 편안해야 숙면할 수 있다고 하는 게 핵심 주제입니다. 코골이나 모흡은 호흡의 문제고요. 호흡은 목과 기도의 영향을 받아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굳이 수술하거나 양압기를 쓰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개발한 요거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거는 코호흡을 증가시켜주는 아주 신통한 기구입니다. 이벤트에 참여하시면은 이 선물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청풍소장의 수면건강연구소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 수면, 그 중에서도 목과 숨이 편안하게 숙면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와 각종 정보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반드시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써 질문을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